그러면 제 34회 대한민국 패션 대전 그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34회 대한민국 패션 대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페셜 스타일 상입니다. 시상은요,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장광효 카루소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페셜 스타일 상입니다. 참가 바로 3번 임영지! 축하합니다. 네, 서주시죠. 참가로 3번 임영지 스페셜 스타일상입니다. 먼저 상장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트로피 전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금 100만원 전달됐고요. 꽃다발까지 전달됩니다. 축하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참가번호 1번 박수찬, 참가번호 7번 김예림, 참가번호 6번 윤혜준, 참가번호 5번 김시은, 그리고 참가번호 16번 신동일. 축하합니다. 네, 먼저 참가번호 1번 박수찬 디자인입니다. 상장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역시 트로피, 꽃다발, 네, 그리고 상금으로 200만원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아, 100만원이죠. 100만원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7번 김예림, 네, 역시 상장, 트로피, 꽃다발, 상금 10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도 똑같은 옷에 그 본인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자, 참가번호 6번 윤혜준, 축하합니다. 역시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 상금 10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김시은 디자인 함께 해주시고요. 참가번호 5번입니다. 역시 장교상입니다.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과 상금 100만원이 전달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가번호 16번 신동일 디자이너, 네, 역시 상장 전달이 되고요. 트로피, 꽃다발, 상금 10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해주시죠. 그리고 함께해주신 장광효 카루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패션협회 원대연 회장께서 네, 주시겠습니다. 무대 보시겠습니다. 장려상입니다. 참가번호 8번 황혜경, 참가번호 13번 이은지, 참가번호 10번 임창일, 참가번호 2번 한현재, 그리고 참가번호 11번 오선옥. 축하합니다. 자, 먼저 참가번호 8번 황혜경 역시 상장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트로피 꽃다발 상금 100만원이 전달됩니다.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14번 이은지, 축하합니다. 역시 상장 그리고 트로피 꽃다발과 함께 상금 100만원이 전달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참가번호 10번 임창일 디자이너, 축하합니다. 역시 상장 전달해드리고요. 트로피 그리고 상금 100만원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2번 한현재 디자이너 함께 해주시죠. 축하합니다. 역시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 100만원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 오선옥 디자이너, 네, 역시 상장 전달되고요. 트로피 꽃다발 상금 100만원이 전달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잘해주시고요. 우리 원대현 회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특별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 한국패션협회 원대현 회장님께서 계속해주시겠습니다. 자, 특별상 참가번호 4번 하준일, 축하합니다. 한국패션협회 회장상입니다. 자, 상장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준일 디자이너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 200만원을 전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모델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상 동상입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상입니다. 시상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남영 상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델을 모시겠습니다. 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상입니다. 참가번호 15번 임헌수, 축하합니다. 전달해 주시죠. 축하합니다.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 200만원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입니다. 두 명에게 주어지고요. 시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부터는 또 상금도 큽니다. 먼저 7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제34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영예 은상 두 팀입니다. 참가번호 12번 신진경, 참가번호 3번 이영지. 네, 오늘 두 개의 상을 받네요. 스페셜스타의 상 그리고 은상까지 축하합니다. 자, 은상입니다. 신진경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과 트로피 상금 700만원 그리고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축하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두 개 상을 받습니다. 이명지 디자이너, 네, 아이고, 함성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네요. 자,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 상금 700만원 이명지 디자이너 도합 800만원을 받으셨네요. 오늘 축하합니다. 네, 이 두 팀 중에 한
한 팀은 대상이고 한 팀은 금상입니다. 자, 금상은 국무총리상, 대상은 대통령상입니다. 대한민국 패션 대전 영예 대상 발표하죠. 제34회 대한민국 패션 대전 영예 대상 참가번호 김채학 귀하는 제34회 대한민국 패션대전에서 우수상을 얻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대도 축하합니다. 상장과 트로피 상금 1,300만원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와주시죠. 뒤쪽으로 서주시고요. 옆으로 서주세요. 옆으로 서주세요. 자, 기회 촬영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야호! 자, 다음은 대상 시상입니다. 김현우 디자이너 함께 해주시죠. 네, 매년 대상 수상자는 영광스럽습니다만 올해 수상자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저랑 비슷합니다. 기억만 빼면 김현우. 귀하는 제34회 대한민국 패션대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대통령 대도 축하합니다.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 2,000만원 그리고 파리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근데 공교롭게 모델분들 얼굴이 안 보입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야호! 김현우. 제 이름에서 기억만 똑 됐네요. 너무 정말 큰 이제 상을 주셔서 너무 저한테 가분한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데 우선 저희 엄마 아빠한테 너무 이제 서포트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김승윤 교수님, 명혁 교수님 그리고 부장 교수님, 이장 교수님, 보석 교수님, 강승희 쌤, 문숙 쌤 그리고 자,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날까 막 얼굴을 봤는데 을수레이드을수레이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에 이제 부끄럽지 않게 이제 대한민국을 빛내는 색을 가진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